대성보 하류의 낙동강 도동나루터입니다.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강가를 따라 녹조띠가 선명합니다. 회전식 투차가 가동됐지만 녹조가 사라지는 건 그때뿐입니다. 한 차례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녹조를 없애진 못했습니다. 낙동강 녹조띠가 육안으로 확인된 건 지난 5일. 낙동강에서 녹조띠가 관측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색깔은 옅지만 녹조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보다 상류인 강정 고령부에는 녹조가 크게 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틀 전 측정된 남조류 개체수는 1mm당 11,800여 개. 일주일 전 측정값인 3,800여 개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55배 폭등한 수치입니다. 보 상시 개방 일주일째긴 하지만 상시 개방으로 인한 녹조 저감 효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 수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질근 방류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문을 전면 개방해서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지 녹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녹조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결국 보를 완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에 물이 많이 가둬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사량이 내려오면은 얘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보 수위를 좀 낮춰가지고 유속을 약간 증가시켰다 해가지고 녹조가 발생 안 되는 조건까지 도달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폭염과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낙동강은 더욱 뜨거워지고 녹조 확산 역시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녹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인 수증보다 아니다라는 논쟁은 앞으로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